프리랜서시고요. 고객을 만나서 제품 설명을 제품 설명을 먼저보다는 마음의 문, 제품 설명 먼저보다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질문으로 어느 것을 해야 할까요? 첫 번째 질문이시고요. 두 번째, 어느 시점에 고객에게 제품 설명을 해야 할까요?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첫 번째, 제품을 설명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질문 어떤 것이 있을까요? 했는데 이 제품마다 좀 달라서 어떤 제품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그 제품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네. 이제 고객을 만나잖아요. 예. 그러면은 뜬금없이 나 이런 제품 가져왔으니까 너 아, 뭐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죠. 없잖아요. 예.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을 네. 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예, 예. 그렇죠. 그거에 대한 팁을. 네. 그러려면 정황을 알아야 돼요. 이게. 그냥 느닷없이 만난 건지 소개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으로 네, 만난 건지 계속 있었어요. 아 질문은 있었고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예.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다 아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가게 되잖아요. 방판 또는 네트워크 뭐 이런 예, 쪽이네요. 예. 오케이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건을 사려고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. 또는 지나가다 만난 거나. 목적은 있죠, 저에게.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만난 거냐 네, 모르고 만난 거냐 네, 좀 달라요. 네, 네. 모르고 만난 거죠? 네네. 예, 예. 모르고 만난 거죠. 그럴 때 앞 단계가 더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전 연락 안 하다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물건을 사줘. 이거는 되도 안다는 얘기고요. 뭐 어제 만났는데 오늘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려면 앞 단계가 필요해요. 특히 지인 영업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얘가 생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몇 년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자마자 물건 사줘 이러면 아이가 많이 힘들겠구나 하나 사줄 수는 있겠지. 근데 그거는 먼저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주로 그 많이 쓰는 방법은 평소에 안부 전화를 많이 좀 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꼭 지금 영업이나 그걸 안 하더라도 평소에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. 제 핸드폰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게 본인이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. 이름 앞에 A, B, C, D가 붙어 있어요. 이름 앞에 등급이야. 내 나름대로 인맥. A, B, C, D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해. 그러니까 A는 뭐냐?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나 통화하는 사람. B는 뭐 3주에 한 번. C는 뭐 한 달에 한 번. D는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.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사람. 그럼 이제 시간 날 때 뭐예요? 특히 이제 D 쪽에는 제가 한번 D를 누르면 쫙 떠요, D가.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도 돼요, 이렇게. 그 전화한 사람은 따로 플래너에 대한 기록을 해놔요. 어느 이름까지 했는지.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죠. 3개월에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. 뜬금없는 잔부 전화. 길게 하면 서로 피곤해. 그냥 생각나서 어떻게 지내? 궁금해서 전화 한번 했어. 다음에 한번 보자. 이 정도만 20초 정도. 이런 관리가 필요해요. 내가 언제 이 친구한테 뭘 부탁할지 모르잖아요. 또 그 친구도 언제 또 저한테 좋은 소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인맥 관리가 평소에 있어야 나중에 내가 뭘 하든 좀 쉽게 만날 수 있죠.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좀 전략적으로 가요. 그래서 만나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. 뭐 뭘 누굴 소개해달라든가 뭘 좀 알아봐달라든가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야, 너 그거 예전에 그런데 나 이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? 누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? 하고 아주 쉽고 사소한 그 신세를 지게 해요. 그럼 그 친구가 도와주잖아요. 그럼 고맙잖아요. 내가 언제 지나갈 때 한번 커피 한잔 사게 만날게요. 만날 거리가 생겨요. 근데 느닷없이 한번 보자. 이건 부담스러워요. 그럼 만나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. 근데 부담 없이 만났어. 커피 먹고 밥 먹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? 나 이런 해. 이런 사업해. 그런데 아참. 내가 만났으니까 나 좀 도와줘. 어떻게 도와주냐면 내가 이거 물건을 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초보자라 설명이 좀 안 되거든. 네가 나한테 좀 이렇게 연습 상대 좀 해줄 수 있어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조언 좀 해주세요. 그럼 설명할 수 있을 거 없을까? 아주 부담 없는 상태에서 제품 PT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들어주잖아요. 내가 좀 살려고 듣는 게 아니야. 그냥 도와주려고 듣는 거야. 그러면 긍정적으로 들어요? 부정적으로 들어요? 긍정적으로 들어요. 그럼
그 문제 물어봐. 그러면 막 컨설팅 개념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? 그거 괜찮은 것 같네. 그거 얼마야? 얘가 나올 있을 확률이 있겠죠. 그럴 때 어떻게, 아, 그러자도 언니, 또는 뭐 내가 신세도 졌는데, 아,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내가 아마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럼 줘봐.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. 이런 거 하고, 느닷없이 연락해서 한번 보자 그러고, 만나자마자 나 이거 사업하는 데 하나 사줘. 이거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서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. 물론 시간과 품이 좀 들지만. 서로 또 안 사도 덜 미안하고 난 할 일이 다 했고. 그럼 다음에 지나가서 또 만나가지고 또 다른 거 좀 도와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 사게 되더라고.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기업체 컨설팅을 가거나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제품을 막 이렇게 공부하게 되잖아요. 그럼 산다? 내가? 그 허리 이렇게 해주는 의료기기 속옷이 있어요. 그게 200만원이에요. 아르비루가. 공부를 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근데 강사로 300만원을 받은 거야.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? 산 거야, 200만원을 치고. 100만원 남잖아.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사장님 어떨까? 다음에 강의를 또 불러줄까? 안 불러줄까? 또 불러주면 나는 뭐라 그래요? 내 돈 주고 샀잖아요. 나 이거 얻어 입은 거 아니야. 200만원 샀으면 열심히 입어야죠? 이게 공짜로 샘플로 주면 안 입어. 내 돈 주고 들어갔잖아. 열심히 입어. 그러니까 막 또 어떻게 막 좋아진 것 같아. 막 느낌이 막 돈이 비싼 게 들어가면 몸이 좋아집니다. 이게 20만원짜리랑 200만원짜리랑 달라. 그래서 좋아지더라고. 그래갖고 또 얘기하고 내가 이거 한 달째 입고 있습니다. 다음에 가서 얘기하고. 내가 진짜 샀으니까 자신있게 샀다고.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.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나도 사게 돼요. 그래서 엄청 집에 별게 다 있어요. 없는 게 없어. 뭐 도전기도 있고요. 집에 강의만 하면 사. 얼마 전에도 이제 신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이제 그 그룹으로 제가 지도를 했어요. 지도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. 또 가입했잖아. 회원 가입했잖아. 132만원 주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. 맛있더라고. 커피도 맛있고.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뭐 이게 뭐 모든 사람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단계됐으면 좋겠고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